네, 안녕하세요. 세네카 칼리지의 조익원입니다. 네, 세네카 대학은 토론토에 위치되어 있고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공립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거의 300여 개 이상의 학과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10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학과별로 이제 캠퍼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학교 자체가 이제 칼리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2년제 전문 학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제부터 2년제, 3년제 전문학사, 그리고 4년제 학위, 그리고 포스트 그라듀에이트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 과정이 실무와 그 이론을 같이 가르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 현장 실습하고 또 유급 인턴십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고, 또 칼리사 보니까 교수님들과의 그런 친목이나 교수님들의 그런 네트워킹이나 경험을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전달돼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그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캐나다에서 취업하고 환경을 좋아해서 정착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졸업 후에 취업하고 나서 CEC 이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네카에는 그 특성화된 국제물류통상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고요. 또그 외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공학이 있고, 유아교육학과, 승무원학과, 그다음에 호텔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어카운팅 등 여러 학과의 그 전문화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네카의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 학과는 3년 과정이 있고 2년 과정이 있고, 하드웨어를 다루는 그 컴퓨터 시스템 학과가 있고, 2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고, 또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과가 있는데요. 이 학과가 굉장히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3년제 같은 경우에는 유급 인턴십을 할수 있는 그 코업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학생들이 학점과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코업 그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코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코업을 나가는 곳이 뭐 일반 회사가 아닌 뭐 TD 은행이든 RBC 대기업 은행 또 가고, 또뭐 캐네디언 타이어나 뭐 이민국 등 굉장히 좋은 회사로 많이 취업을 인턴을 나가고 있고, 또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졸업 후에 또 취업과 연계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학과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물류 운송 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비즈니스 계열을 많이 신청하려는 학생들이 이제 이과를 많이 관심사 하는데, 이과는 비즈니스 계열이기보다는 약간 세관 쪽이나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배우는 학과로 제가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 무역을 할때 이제 어떤 물건을 해외를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경우에 뭐 어떤 선박을 통해서 하든지, 뭐 어떤 종류의 운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지, 또 세관을 통과할 때는 어떤 룰이 있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또 이런 DHL이나 뭐 이런 택배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현재 그 저희 학교 그 커리큘럼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하면서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런 전문 기술을 미리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이런 위험을 다루는 그런 자격증까지 같이 또 받을 수 있고요. 또 엑셀 등그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전문 기술을 이미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도 높고, 또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턴십이 있어요. 그래서 뭐 DHL이나 뭐 퓨럴레이러나 뭐 세관 쪽에 이제 학생들이 또그 학기 중에 3학기 마치고 나서 코업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네카 유아교육학과는 2년 과정인데요.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학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그 0세에서 12세 교육과정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 이제 커리큘럼으로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학기 때부터 실습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학기 때부터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실무하고 이론을 이제 함께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학기 때는 0세에서 2.5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에서 4세, 세 번째는 4세에서 6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학기는 6세에서 12세까지 그렇게 연령별로 이제 학과가 짜여져 있는데 학생들이 실습을 워낙에 잘해서 이제 첫 번째 학기 마치고 또 이제 뭐 파트타임이나 이런 쪽으로 또 취업도 많이 가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또 그 센터에서 이제 같이 일했던 그 고용주가 또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도 미리 받기도 하고 그래서 취업률도 굉장히 높은 학과이기도 하지만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어머니들이나 어머니들께서 이제 많이 오셔서 이제 학부 과정을 듣는데 이 과정은 그래도 어머니들이 께서 이제 아이들 가르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순조롭게 학업에 좀 잘 그 적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